안녕하세요. 베리베리팜 라리입니다. 최근 저는 중국과 홍콩으로 일주일간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작년 이맘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블루베리 물주기 양을 설정하고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블루베리 나무들이 심각한 가뭄 증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지구 온난화라는 큰 변화 속에서 블루베리 재배에 좀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반복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변동하는 기후에 맞춰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블루베리 물주기를 여름에 열매 한참 달고 있을 때는 한 14리터 정도. 그리고 열매 수확이 다 끝나고 봄, 가을에는 약 7리터 정도로 잡고 일을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봄, 가을에 주는 물 7리터 정도는 이 까만 바케스 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열매 달고 있을 때 주는 물은 이거 하나 가득을 일주일에 얘가 필요로 하는 그 양이라고 계산을 하고 물을 주는데요. 열매 수확 이제 끝나고 9월에 이제 출장을 가야 됐으니까 일주일에 한 7리터 주는 걸로 시간을 이제 결정을 해서 관수량을 결정해서 한 일주일에 7리터만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줄 때마다 3.5리터씩 주는 걸로 저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홍콩이랑 중국 출장을 일주일 넘게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작년이랑 아주 동일하게 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 왔더니 블루베리 나무들한테 가뭄 증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뭄 증상이 보이는 건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스프레이 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막혔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해가지고는 중간중간에 나무가 죽어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뭄 증상을 골고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결론 내린 것은 물의 계산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했구나. 게다가 요즘에는 오늘도 지금 추석 연휴 바로 시작한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날씨가 지금도 엄청 더워요. 아주 출장 다녀왔을 때도 이만큼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동안 계산했던 물량들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때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물론 지난 봄에도 제가 이제 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타는 현상, 일광 현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봄에도 엄청 뜨거웠잖아요. 네, 지금 얘도 지금 가뭄 증상 보이고 있죠. 얘도 살짝 가뭄 증상 보이고 있죠. 가뭄 증상의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잎끝 부분부터 이렇게 타들어가는 현상, 그런 식으로 이게 가뭄 증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물 부족이 가뭄 증상을 보이고 있죠. 얘도 지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수장치나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물량 계산이 분명히 작년 동일한 시기랑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도 가뭄 증상이죠. 하우스 외부를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로 뜨문뜨문 또 이런 식으로 물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그렇고요. 얘도 어떤 주축지는 좀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주축지는 멀쩡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거예요. 분명히 작년하고 동일한 물 계산으로 동일한 시스템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심하네요. 참고로 이렇게 심하게 물 부족으로 가뭄 증상을 보이는 애들도 꽃눈은 생겨요. 낙엽이 일찍 지죠. 그래서 겨울 양분, 축적한 양분이 부족해서 뭐 겨울에 동의를 입을 가능성도 더 높고, 그다음에 일단 이 정도로 한번 타격을 입은 애들은 사실은 앞으로도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하지만 죽지는 않고 그올 가을에 꽃눈이 생겨서
내년 봄에 열매는 달수 있다라는 거. 물 주는 양을 7리터 정도로 계산하면 사실은 좀 약간 짜게 계산한 거예요. 짜게. 그 7리터 정도가 일주일에 강우량이 한 20에서 25ml 정도 온다. 그런 걸로 계산을 한 거고, 그게 양을 넉넉히, 이거 좀 짜게 계산한 건데, 그 이유는 그 꽃눈 형성기에는 물을 너무 풍덩 주는 것보다는 좀 물을 짜게 주는 게 꽃눈 형성에 훨씬 유리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벌써 이거 핑크도 꽃눈 들어오고 있네요. 또 블루베리 묘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블루베리 묘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을 아침에 스프레이를 2시간 정도 켜놓으라고 하고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아침에 2시간. 그게 이제 제가 평소에 물 관리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애들이 했다고 분명히, 물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물론 너무 뜨거운 가을 날씨 때문에 이제 물의 절대량이 부족했다라고 얘도 이제 인지할 수 있었고요. 또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제가 봄에는 그 묘목을 바로 식재한 이유이기 때문에 봄에는 그 바로 식재한 묘목은 뿌리가 충분히 내리고 잎사귀가 많이 나온 묘목보다 물그 필요량이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요 정도 사이즈라는 거는 이게 뭐한 15cm하고 한 13cm 정도 되는 요 포트거든요. 얘를 조그만 묘목을 바로 옮겨 심었을 때는 예를 들어 하루에 커피잔 하나 정도의 물을 얘가 요구를 하지만 얘가 가을 동안 충분히 자라서 뿌리도 많이 생기고 잎사귀도 많이 생겼을 때는 그거보다는 2컵 정도, 하루에 2컵 정도, 2배 정도의 물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기계적으로 일주일에 두번한 2시간 정도만 켜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건좀 안이했던 거죠. 봄보다는 가을에 그 묘목들이 조금 더 컸고 그다음에 뿌리도 좀더 많이 생성이 됐을 때는 물을 주는 시간을 뭐두 배를 늘린다든지 양을 두 배를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요번에 조금 좀 경험으로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결국 기후 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의 재배 패턴을 고집하는 것은 위험한 것 같아요. 물 주기뿐만 아니라 물의 양, 주기, 타이밍 모두 세심한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관수를 봄 3, 4월, 여름 5, 6, 7, 8, 가을 9월, 10월, 겨울 11, 12, 1, 2월로 나누어 물량을 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9월 중순까지는 여름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대규모 농장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이 필수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인간이 모니터링은 계속해야 되겠지만요. 이번 물주기 실패 경험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더 나은 방법으로 블루베리를 성공적으로 키우고 함께 행복한 재배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선물입니다.